장소에 짐을 풀고 먼 길을 오느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 당날개예요? 원령 씨가 챙겨왔나 봐요. 당날개 냉동. 이거 닭탄. 당날개를 애타게 찾아 헤맨 이유가 있습니다. 나 어떻게 먹게? 졸여서 먹어. 제가. 제가 만들게요. 아, 중국식으로? 네. 알았어. 당날개. 자신 있는 당날개 요리를 대접하고 싶었던 며느리. 시댁 주방에서 못다 펼친 자신의 실력을 여기에서 보여줄 거랍니다. 야, 당날개 그 뭐 이렇게 있다고 칼집까지 넣어야 돼? 네, 그래야지 그 맛 다 들어갈 수 있죠. 원령 씨는 김 여사님 말을 칭찬으로 들었나 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닭 봉에도 간이 스며들 정도로 뭘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쟤는 이렇게 칼집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넣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근데다 그다가 되고 무슨 얘기를 해. 그리고 쟤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을 해도 지 생각만 얘기할 거예요. 지 대답만 할 거예요. 음식점, 가게, 편의점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 밥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어머님은 어떤 거 제일 좋고 그런 맛을 맞춰서 요리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그런데 자신감에 비해 움직임이 좀 어설퍼 보이는데요? 어머, 원영 씨, 기름이 다 튀어요. 야, 닭을 넣고 기름을 넣었어야지. 닭을 먼저 넣고 물이 좀 없어지면 기름을 넣으면 덜 튀잖아. 네. 외동딸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며느리. 한국에 와서도 학업과 결혼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요리엔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손이 커서 재료는 아낌없이 넣는 편이죠. 네 시간에 맞춰서 나도 완성을 해야지. 좀 걸려요, 시간. 시간이 좀 걸린다더니 굴소스를 벌써 이렇게 많이 넣어요? 잔뜩 기대하며 맛을 보는데 어때요? 맛있어요? 맛이 이상해요? 어떤데요? 단맛만 나지? 고소스 더 넣어야 되나? 김 여사님도 맛이 궁금합니다. 단맛만 나요. 단맛만 나? 네. 굴소스로 다시 수습해보는데 요리에 맛을 내는 길은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불안해진 시어머니가 아까 갯벌에서 챙긴 낙지를 꺼내듭니다. 다리 다섯 개 다 먹을 수 있어요. 김 여사님은 복지관 조리사로 일하는 요리 베테랑인데요. 그런데 산낙지로 음식을 해본 건 이날이 처음이랍니다. 자, 잘라 먹어봐. 안 잘라요. 잡았어. 아까 우리 소독 해놓은 칼로 탕탕탕탕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던데 아줌마들이. 이게 다 낙지 좋아한다는 며느리를 위해서죠. 아니, 여기 우리 둘이 왔는데 제가 산낙지를 먹는다 해서 산낙지를 샀어요. 그럼 내가 안 잘라주면 제가 하겠어요? 탕탕 한번 해봤죠. 귀여우셨어요. 애기 같으셨어요. 저랑 저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할 때 저도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어머님도 저랑 비슷해요. 우당탕탕 요란한 식사 준비 끝에 첫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원령 씨가 콜라와 굴소스를 듬뿍 넣은 닭날개 조림도 꽤 먹음직스럽게 나왔는데요. 고생한 요리사가 먼저 맛을 봅니다. 이거 더 달라요. 김 여사님도 먹어보는데요. 요리 고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싶어 원령 씨가 많이 긴장했습니다. 맛있다. 좀 달아서 그치 얘도 맛은 있네. 한 시름 놨겠어요. 그러고 보니 고부 단둘이서만 하는 식사도 처음입니다. 어머님 지금 기분 어떠세요? 너랑 보내는 시간. 네. 좋지? 네. 널 우리는 4시 같이 있었잖아. 네. 4시 더 재밌지 않아요? 4시는 재밌었는데 네. 엄마는 늘 외톨이 같았어. 아. 예상치 못한 말에 원령 씨가 놀랐습니다. 너는 아빠 손잡고 아빠 팔짱 끼고 아버님. 여기 너랑 나랑 둘이 오니까 네. 너하고 나하고만 마주 보고 우리 둘이만 얘기하잖아. 네. 너무 좋지. 남편과 아들이 며느리만 챙기고 원령 씨도 그런 두 사람만 바라보는 것 같아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소외감을 느꼈대요. 서운하다? 속상하다?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내 말에 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 형식적으로 대답만 네 하는데 이해는 못하는 것 같고 잘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랑 친해지고 싶으면 대화한테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 네. 나는 너랑 정말로 있잖아. 같이 쇼핑도 다니고 싶고 네. 너랑 옷 사러도 가고 싶고 네.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네. 다음에 영화 같이 보러 가요. 일단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건 몰랐어요. 약간 너네들이 너네 셋이 놀라 나 쉬게 해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책감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틀린 거 깨달았어요. 다음 날 고부가 특별한 체험에 나섰습니다. 간조 때 섬에 온 주민들이 나와서 바지락을 캐는데 함께 하기로 한 거죠. 허가 받은 주민들만 가능한데 두 사람에게 특별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 여름 구멍이 많은데? 아, 구멍 많은 뒤로. 아. 이렇게 나오지. 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네. 여기 나오네. 오. 몇 개만 가지고 되지 않아? 네.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보다 못한 마을 어르신이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어디요? 여기 잡아. 아, 그렇게 푹 뛰지 말고. 살살 이렇게. 살살. 아이, 도망치지 마.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굴러 오이. 이렇게 해서 굴러 오이. 오 이제 원령 씨도 감을 좀 잡았나 봐요. 초보 일꾼 응원하러 섬 마스코트 봉구도 나왔어요. 나한테 오지 마. 안돼. 캤어? 이거 빠졌어요, 물에다가. 그런데 이번엔 김 여사님 쪽에 바지락이 없네요? 우와. 어머님, 이건 여긴 엄청 많아요. 정말? 네. 난 없어. 여기 지렁이밖에 엄청 많아요. 없어.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네. 어, 맞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밭이다. 와. 와, 어, 보세요, 보세요. 응. 세 개. 와, 네 개. 안 캤는데도 그냥 있어. 네. 바가지, 파전. 바가지, 전? 바지락, 전. 바지락, 전. 바지락. 바가지, 바지락? 아, 바가지 뭐예요? 바가지 쌀 수 있는 거. 아, 허리야. 벌써 허리 아파? 맛있는 바지락전을 위하여 열심히. 네. 쉬엄쉬엄 해야겠다. 어머님 이런 데 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노후 생활. 싫어. 놀러 올 거야. 왜요? 정말 일을 안 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한 달씩 한 달씩 살고 싶어. 바닷가 가서 한 달, 네. 산에 가서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있고 싶을 때까지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네. 그렇게 살고 싶어. 네. 살면서 못 해봤던 거.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드는 요즘 왠지 모를 아쉬움이 밀물처럼 밀려듭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고 스스로 포기하는 게 많죠. 이제는 뭐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와서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근데 자꾸 이렇게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저기 재밌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순수하죠. 따지고 계산하고 저만 알고 그런 애들보단 낫죠. 칙칙한 집에 저렇게 꽃 같은 애가 웃어주니까 이쁘잖아요. 어머님 재밌으세요? 어 재밌어. 안 힘드세요? 허리가 조금 아픈데 쉬엄쉬엄해. 저 아직 젊어요. 젊은 사람은 안 아파? 네. 천진난만한 며느리를 만난 덕에 시어머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